아, 제목이 투데이가 티데이로 돼 있네요. 예. 네. 우덜식 초밥은 뭐야? 아, 초장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네. 그래요. 에버랜드 아마존네, 뭐야? 오, 귀엽다. 매력있다. 나도 좀 보고 싶다, 야발. 여기 졌습니다. 졌어요. 예. 정말 졌습니다. 여자들이 남자 볼때 은근히 깬다는 손. 아이씨, 단풍손. 남성미가 1도 안 느껴진다고요? 굵고 짜리몽땅한 손, 일명 단풍손. 예전에 다뤘었죠? 저는 똥이손인데요? 똥인데요? 저손 되게 작아요. 단풍손으로 몇 개까지 들가나 볼까, 야발년들아. 저는 F1부터 F9까지 닿아요. 키보드로 재거든요, 보통? 예, F1부터 F9까지밖에 안 가요. 손 되게 작죠? 그리고 여자랑 손대보면은 저보다 더큰 분들이 더 많아요. 진짜로. 희한하게 키는 큰데, 손이랑 발이 작아요. 보통 제키 정도 되면 이제 285, 280인데, 저는 270. 예. 손발이 작아요. 매콤매콤 오늘자 전장현이 뭐야? 전장현 전국 아 장애인협회 전장현 아 이거 좀참 말이 많더라고요. 예. 아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이건 좀 아니지. 예. 이거 요즘 참 말이 많더라고요. 하펠트 예, 전 원더걸스 예은 씨고 현 하펠트라는 이제 그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시는 우리 그전 예은 씨가 패미 선언을 하고 뭐. 예, 전장현에 이제 좀그 기부도 하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거 여기 함께 하신 분이 저그 누구죠? 누구였죠? 그 저기 활잘 쏘시는 분, 양궁 선수 누구였죠? 전 안산, 안산, 예. 50만 원 이제 그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합회에다가 50만 원 이체 완료. 비장애인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 오기를. 예. 이게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모두가 불편하지 않은 세상이 오기를. 뭐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코멘트였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갔을 텐데. 아니, 뭐 비장애인들이 불편함을 왜 감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여명숙 예. 그 여명숙 성님께서 예.
여명숙이라고 심나 올라나? 여명숙. 안산 저격한 여명숙. 예. 원더걸스 예은 씨 지금 하펠트죠? 채팅창 좀 위로해 드릴게요. 그리고 안산 선수. 그래. 전장현을 지원하고 후원을 했다. 그걸 뭐라고 하자는 게 아니에요. 후원은 잘하셨습니다. 안산 선수가 내세운 슬로건이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비장애인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당연한 세상에 오기를. 이보세요, 안산 선수. 정상적인 사회에서 불편함을 감수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스스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지, 비장애인들한테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불편을 주기 위해서 벌인 행위까지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판 나하고 관련도 없고 내 목적이랑 전혀 상관도 없는 안산 선수한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내 목적을 이루게 해주지 않으면 끝까지 안산을 괴롭히겠다. 안산 선수는 가능하세요? 똑같은 거예요. 이건 장애인이고 비장애인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하철이 늦어서 안산 선수가 경기에 참여를 예를 들어서 못했다고 봅시다. 그래서 국가대표가 떨어져도 감수하실 수 있어요? 물론 감수하겠다고 하시겠죠. 당신은 지하철 타고 이동할 일이 없으니까요. 안산 선수의 글을 보면 그 글이 어떻게 느껴지시는 줄 아세요? 나는 돈 50만 원을 줬다. 전장현이 지하철을 운행을 막았을 때 피해를 본 모든 시민들아, 그 정도 피해는 감수 좀 해라 좀. 나 50만 원이나 보냈는데 이렇게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때 지하철 타고 힘들어했던 모든 분들이 우리 안산 선수보다 사회생활을 덜하고 안산 선수보다 바보고 배운 게 없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지금? 비장애인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 돼야 된다. 내가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몇 번을 곱씹고 있어요. 아니 안산 선수, 상식적으로 누구한테 뭘 감수하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그 누구도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는 세상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안산 선수, 내가 비밀 얘기 하나 해줄게.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요? 국힘은 있잖아. 장애인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는 장애인이고 비장애인이고 간에 누구도 불편을 감수하지 않는 세상을 목표로 할 거래. 어? 이걸 좀 인스타에 좀 올리란 말이지. 어? 트위터 하는 여성 미국. 그리고 이제 그 지하철 시위가 또 이제 계속 재개가 되는데 뭐 요런 일들이 있다 그래요. 장애인 단체가 20일 동안 잠정 중단했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21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고. 장애인의 날을 맞아 거리로 나온 장애인 2,000명은 장애인 복지와 고용 등 권리 보장을 요구를 했는데, 전동 휠체어를 탄 중증 장애인들이 사다리와 쇠사슬로 서로를 묶고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대신 이어져온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시위 현장 머리까지 삭발을 했는데, 이렇게 예, 전동 휠체어를 가지고 카트라이더 맞자 하는 것 같네. 전동 휠체어를 가지고 이렇게 예. 하셨다. 굉장히 좀 위험하고, 이 스크린도에 부닥쳐갖고, 예, 이게 위험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그래 보이는데, 굳이 이런 시위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장애인협회에서 원하는 게 뭘까요? 자. 세금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을 하기를 바란대요.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를 국비로 책임질 것, 세금으로 장애인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싶다. 예, 장애인 주거권 보장 지원 주택 10만호 공급, 장애인 주거시설 의무 공급, 장애인 복지 예산 3조 6783억 원을 24억 원을 할당된 예산 24억 원을 6,224억 원 수준으로 증액을 반영할 것. 예. 총 4조 7천억 원으로 올려달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683억 원을 1조 8,488억 원 더 증가해서 4조 7천억 원으로 이렇게 해달라. 장애인 예산 1조 8천억을 증액. 활동 지원 예산 2조 9천억 원 편성.
장애인 24시간 케어 서비스 세금으로 좀 지원을 해달라.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이동시설 설비를 좀 증강해달라. 시설에서 나와서 살 수 있게 세금으로 지원을 좀 해달라. 교육을 평생 국가가 좀 책임을 져달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예. 조지 일화를 떨고 있네. 휠체어 바퀴 빼버릴까 보다.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뭐 저 이준석 그 위원이랑 이렇게 저 그 토론도 했었다는 걸 또 알고 있습니다. 세금 내는 노동자들 예. 출근 못하게 하는 중 다리 절절이 새기들. 자 장애인 비하는 하지 마시고 저들이 이제 모든 장애인을 이제 뭐 대표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말씀들은 좀 자제를 좀 자중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핫해진 핫펠트 예. 그 여명숙 성님께서 이제 그 핫펠트를 언급을 했죠. 저를 언급했다기에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누구도 불편을 감수하지 않는 세상이 오는 것이 맞죠. 장애인들도 불편을 감수하지 않는 세상이 맞습니다. 언젠가 최종적으로 살다 보면 오랜 세월 지나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말이죠. 근데 주대로 하는 건 이게 문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럼 이쯤에서 보면은 이 여초의 그 허와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예인 기부 사건들이 좀 있어요. 뭐냐? 자 이시연 100만원, 페이커 3천만원, 안산 50만원. 자 여기에 어떤 잣대들을 들이대는지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산 선수가 이제 50만원 이제 그 기부한 건 다들 아실 테고. 자, 진짜 킹갓산, 멋지다 산, 멋있다, 개멋있어. 진짜 멋있다. 산아, 너는 진짜 최고다. 안 사랑하는 법 나는 몰라. 멋져, 선한 영향력 최고. 산 선수 진짜 태산 같아. 안산 씨, 날 가지지 못한 것 빼고 완벽해. 정말 그 칭찬 일색.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에 반해서. 이시현 씨가 그 나온산에 그 나온 이시현 씨가 100만 원 기부 동참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해가지고 이제 예전에 그 기부를 한 적이 있어요. 이시현 씨가 근데 100만 원 했을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연예인들 기부 금액도 대충 다 할 텐데 대체 100만 원만 하고 생사를 낸 거지? 노이에다 정말 너무 부끄러운 금액 아닌가? 예, 1억 10억 기부 100만원 낸 것도 잘한 거긴 한데 생색 오죠. 생색 안 내면 죽는 병이라도 걸렸나? 그 남들 종특인 지원 내가 다 부끄럽다. 이시연 욕처먹고 글 지은 거 존나 웃김. 병신인증 개척 진심 개나댐. 꼴랑 100만원 기부하고 인스타에 글 올림 욕처먹고 삭제. 이시연 그 새끼 존나 약올리는 것 같지 않냐? 쿵팡쿵팡 받고 싶어. 100만원이 뭐로 걍 짜지고 있지. 지도 연예인이라고 남이 하는 거 하고 싶었나? 준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시현 씨 그 100만 원 사건은 예, 일파만파 퍼지게 됐었죠. 요걸로 이제 또 물타기도 했었었고. 자 이쯤에서 그럼 이제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코로나 19 방지를 위해서 3천만 원 기부했었습니다. 자 T1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소속인 스프로 게이머 레전드 페이커 이상혁 선수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100이랑은 다르네. 더해 돈 많이 벌잖아. 얘 돈 많이 못 벌어? 이 연봉이 100억대야 30시연 돈 엄청 벌지 않음? 연봉이 몇십억이라며 얘 돈 좀 잘 벌지 않나? 게임 선수가 기부할 줄은 몰랐지만 씀씀이 좀 커도 될 듯. 페이커 잘했다 좀 기부도 하자. 이제 입딜 말고 30시연이네. 게임 쪽 잘 모르겠지만 30시연 3천만원 페이크지? 게임은 돈 많이 못 버나? 얘 연봉 몇십억이야. 더 줘 짜네 짜. 상혁 트위치 켜줘. 페이커 3천밖에 안 해? 더해라. 정해 세금 감면 하려고 내는 것 같은데 3천이면 딱 세금 감면 정도임? 아 깬다. 버는 게 얼만데 남자들 왜 이래? 역시 작네요. 띵.
야. 자, 그럼 이제 이 시연이 100만 원을 했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깐 그 여초들 여초식들 논리대로라면은 이제 그 정 그 저 안산 선수 안산 선수가 이제 50만 원 했으니까 까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이 아니죠. 예, 그 여자면 빨아주고 그 우리랑 약간 비슷한 성향 가지고 있다. 그냥 무지성으로 빨아제낀다. 이런 말이에요. 예. 사실 이쯤에서 뭐 이런 얘기하면 참 그렇지만 그 계곡 사건의 그 이은혜 있죠. 이은혜도 자기가 이제 팬이라고 선언해버리고 예 그렇게 여자라서 우리 뭐 갑자기 이런 성별 논란으로 이렇게 좀 이제 몰고 가버리고 그런 언어를 하자 그런 발언을 하잖아요. 얘네들은 무조건 빨아줍니다. 진지하게 같은 인간인 게 너무 부끄럽다. 제발 죽던가 다른 별 가서 살던가 해라. 하, 이래서 여성가족부가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좀 굉장히 좀 안타깝다. 예. 이미 한남 죽였다고 좋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쵸. 아우. 전해를 절구통에 넣고 봐줘야 정신 차릴 텐데. 넘어갑시다. 예. 아 우리 파덕님 고맙습니다. NS 파덕님 알게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고기라면 이게 뭐야. 아 파덕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기라면 뭐 그냥 삼겹살 남은 거 그냥 갖다 때려 넣었네 라면에. 아 이건 이런 건 잊지 마. 너무 작다 영상이. 쥐를 훈련시키는 노숙자. 쥐가 은근히 똑똑하구나 얘네들이. 야 지능이 높구나 야. 클라스는 가릴 수 없다. 인형탈 알바. 어휴 정말 감사합니다. 베트남 네덜란드 혼혈? 헤, 뭐야? 아 이분 봤었지. 너무 자주 나왔지 이분. 뭔가 새로운 사진이네. 이미 인기 엄청 많음요. 한강이 진짜로 일어나요? 모르겠네요. 한강에 뭐 이렇게 아 지금 한강이요? 뭐 나중에 여름 이제 좀 쓱 더워지면 이제 저렇게 돗자리 펴고 저러신 분들이 좀 많겠죠. 예. 지금도 그래? 아 그래? 너무 춥지 않나?
7,500원짜리 노량진 컵밥, 황제 컵밥? 컵밥이 7,500원이면 조금 가격대가 좀 있는데 완전 프리미엄인가 보네. 일단은 소세지랑 고기인가? 계란 후라이에다가 치즈 좀 넣어가지고 베이컨 쓱, 베이컨이 아니라 저기네요, 그 대패 삼겹. 네. 소스 쓱 넣어가지고, 네. 참치까지. 그럴만한 가치가 있나? 좀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이건 좀 별론 것 같은데요? 네. 황제, 황제는 안 위험하지. 이게 뭐야? 황제 컵밥 너무 양 많아서 2인분이라고 봐야 해. 아, 양이 많아서. 그래요? 여자친구 언어 번역기. 뭐해? 뭐하고 있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맨날 내가 먼저 물어봐야 돼? 나 이제 출발해. 이제 거의 고데기 끝났어. 준비 거의 다 끝났어. 이 여자 누구야? 나 지금 이 여자 상당히 신경 쓰이거든? 내가 믿음이 가게 잘 설명하고 처신 잘해라. 연락하지 마. 진짜 연락하지 말아봐 어디. 그땐 진짜 끝이야. 그래 알았어. 뭔가 서운한 게 있다. 나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다녀와. 난 집착하지 않아. 쿨해. 재밌게 다녀오는데 연락은 틈틈이 해야 돼. 따라오지 마. 지금은 빡쳐. 보기 싫으니까 그냥 꺼졌다 다시 돌아와.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줄게. 저는 이게 아주 족 같은 것 같아. 이제 이런 거. 이제 좀 다른 것보다도 커플이 좀 싸우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니 말을 하면 되는데 이제 성격 중에 이런 성격이 있어. 뭐 남자들은 별로 없어. 이런 성격은 이제 여자들이 이제 대부분이야. 편견이 아니라 화나면 말 안 하는 사람 있죠.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저는. 제 성격이 급해가지고 자기가 승질이 나고 화가 나. 그러면 이제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린 인간들 있잖아. 그럼 돌아버려, 나는. 그 자리에서 풀어야 되는데. 전 성격이 그렇거든요. 그 자리에서 풀어야 되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 다 들을 준비도 다 돼 있어. 근데 말을 안 해. 야, 그치 않아? 어? 말 좀 해봐. 말 좀 해보라니까? 아무 말도 안 해! 전 그럼 헤어져요. 이거 아는 사람 있을 거야. 자기 화나버리면은 동굴에 숨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기분이 풀리면 그때서야 좀 진지하게 대화를 하려 그래. 근데 그동안 나 같은 성격들이 이제 미쳐버리지. 뚜껑 열리지. 나중에 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나중에 하고 싶지가 않아. 그 갈등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풀어야지. 뭐 그럼 방식의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은 나는 진짜 싫어요. 싸울 때 이렇게 저기 하는 사람들. 예, 말 안 하는 사람들. 사랑한다고 야. 아. 다음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픽 배달 떡볶이. 뭐야. 야, 안 봐. 이게 뭐야? 고무나무에서 고무를 추출하는 거야? 고무가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예. 진짜? 네. 이게 고무야? 몰랐어. 고무나무라는 게 있어요? 고무로 돼 있어요? 고무의 원료 같은 건가? 검은색이잖아. 아, 진짜요? 후에 가공을 해야 돼. 이게 원료가 되는 거구나. 자연에서 다 얻는구나, 인간들은. 이거 처음 알았어. 고무나무라는 게 있는지. 수액으로 고무를 만드는구나. 정말 대단하네요. 순수 고무는 흰색인. 순수 고무. 승리 여동생이 오빠 근황 전했다 그러네요. 그는 여러분들 그리워합니다. 만약에 우리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나한테 전해줘요. 제가 대신 전해드릴게요. 응, 안 궁금해.
길거리 와플 공감. 길거리 와플 정말 맛있는 것 같아. 이 바삭하고, 근데 이것도 좀 프리미엄화 돼가지고 카페에서 먹으면 더럽게 비싸요. 5,000원 막 6,000원 이러는데. 옛날 진짜 와플 초등학교 때 엄청 먹었지. 요거 한 조각 해갖고 300원인가 이렇게 팔고 그랬었는데. 한 판에 1,000원이고. 덕지덕지 올려놓고 비싼 와플은 달기만 하고 생크림 잼 1,000원짜리가 더 맞나? 맞아! 그래! 생크림 막 올리고 거기다 뭐 누텔라 바르고 뭔 개지랄 떠는 것보다 그냥 깔끔하게 이제 저 뭐야 공업용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 잼을 갖다 이렇게 하고 그냥 여기 위에다 그냥 그 싸구려 잼 발라갖고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나는.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와플은. 누가 만들었냐? 정말 맛있어. 개맛있어 진짜 이거. 다음 여친 폭발하기 10초 전. 닌 왜 내가 잔소리할 때마다 내 카톡 씹는데.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뭐라 한 적 있나. 니가 명명백백히 잘못한 거 맞잖아. 니 왜 자꾸 이 시발끼가. 10초 안에 대답해라. 10초 안에 대답 안 하면 진짜 화낸다. 10, 9, 8, 7, 0.00. 뭐해? 엄마 전화와서 바꿔왔어. 아슬아슬하게 대답했네. 나 자칫하면 화낼 뻔했어. 우리 싸우지 말짱. 어우 귀여워. 어우 귀여워. 어우 귀여워. 이렇게 져주는 여자들이 진짜 예 좋은 것 같아요. 성격이. 성격이 참 좋은 여성분을 만나셨네. 오래 가시길 바라겠고요. 어우 너무 귀여워. 30분 전에 약속 파토 냈는데 그 미안함 때문에 5만원 보내줬더니. 야 뭐 마음대로 아프고 그러니 아프지 마라. 알았다. 푹 쉬고. 개꿀이지. 요거 저도 알고 있어요. 가해 여성의 그 허위 폭행 신고에 8개월 옥살이한 남성 이야기. 저희 아들은 억울하게 8개월 동안 예, 성폭행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남자도 여자한테 두들겨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경찰의 비리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경찰은 돈과 빽과 권력에 밀려 피해자와 피의자를 바꿔 수사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데이트 폭행을 당한 아들 유튜브 오빠가 데이트 폭력을 당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억울했습니다. 이건 절대 아니라고 확신을 했죠. 이제 아들이 이런 일로 이런 일로 이제 잡혀가게 되니까 이제 가족끼리는 그런 게 또 있죠. 야 진짜 네가 했어? 안 했어 엄마. 나 진짜 안 했어. 나 억울하다고 엄마. 진짜지? 맞아. 알았어. 해가지고 어머니랑 가족들이 다 이제 예? 손발을 걷어붙이고 나서셨군요. 예. 체포된 아들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들었고 거기가 큰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 CCTV를 확인해달라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CCTV 싹 다 보고 다녔고 이런 아래는 남성을 끌어당기는 여성, 남성을 폭행하는 여성, 남자의 뺨을 아들의 뺨을 다섯 대를 때렸어요. 20여 분간 다섯 대 폭행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여자의 진술은 고깃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남자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너랑 못 있겠다고 남자친구가 얘기하면서 간다 그랬다. 근데 CCTV랑 이제 진술이 달랐죠. 술집에서 나가서 폭행을 시작했죠.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서 끌고 가요. 예. 자기 이제 폭행을 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똑같이 동선을 따라가 봤는데 저 CCTV가 딱 있더라고 세대. 이걸 요청했다고 경찰한테. 당시 거리를 비추고 있었던 CCTV, 여자의 진술과 달리 걸어가는 남녀, 오히려 또다시 여자가 남자를 또 때리고 택시를 타려고 서 있었는데 본인 차를 끌고 제 앞으로 와요. 계속 차에 타래요. 집에 데려다 준다고. 여자 진술이죠. 정차한 택시, 지나치는 여성. 여성의 진술과 또 달라요.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남녀, 갑자기 자리를 피한 남성, 그리고 그를 쫓아가는 여성.
자, 이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폭행한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CCTV에 내 아들 때린 게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목 잡고 흔들고 어떻게 성폭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덤프트럭 있는 장소를 지목한 여성 변호사님이 이 피해자도 유사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시점을 정확하게 특정을 하지 못해요. 이게 이상하단 말이죠. 그 피고인도 저희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아니 난 덤프트럭을 본 적도 없는데 왜 그 덤프트럭을 자꾸 경찰들이 덤프트럭 하는지 모르겠대요. 결국에는 DNA 채취 응했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 나왔다는 것이죠. 8개월 만에 출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 그 옷입니다. 교도소에서 입고 나온 옷,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입었었던 옷, 찢어진 거 확인 이제 하고 정신과 약까지 복용하는 도윤 씨. 아무도 못 믿었어요. 이미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는 이 사람들이 이미 저를 범죄자라고 낙인을 씌워놓고 그런 상태에서 저를 조사했어요. 영상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전 정말 결백하거든요. 경찰들은 그런 식으로 조작해놓고 저를 기소했더라고요. 어쨌든 폭행한 사실이 있긴 있으신 거네요. 그날 동영상 봤잖아요. 그거밖에 없죠. 데이트 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이제 그 강수민 씨 가명이고요. 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찰하고 한번 말해보세요. 뭐가 더 중요한지. 제가 도윤이 때리면 얼마나 때려요. 걔 덩치 보셨어요? 그런 죄인은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사람 죽이려고 해요. 전 지금 신변보호 요청한 상태고요. 곧 접근금지도 해야 되는데 혹시 경찰에서 보호 차원에서 준 호신용 시계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휴대하지 않고 있는 호신용 시계. 충전조차 되어 있지 않고. 예. 이것은 이제 그 정말로 자기가 말하는 대로 어떤 위협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죠. 배터리가 없네요. 네, 차고 다니셔야죠. 그렇게 무섭다고 하셨는데 신경 끄세요. 이야기가 어떻게 됐냐면요, 아 여자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임신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애를 낳고 살자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죽어도 안 낳는데요. 근데 어떻게 하고 싶은데 물어보니까 지워야겠대요, 애를. 수술하고 난 그날 저녁에 또 술을 먹더라고요. 제가 가서 너 지금 몸 괜찮냐고 물어봤죠. 자기야, 약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좀 저 중절 수술하고 나서 술 먹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하더니 갑자기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면서. 그럼 그때 처음 맞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 수술하고 나서 저녁에 술 마시고 전 뺨을 계속 맞았어요. 죄책감이 엄청 심했는데 여자는 오죽하겠냐. 맞아줘야죠. 여자친구였는데.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그녀의 폭행. 예. 실제 폭행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게 반복되고 버릇이 되고 나중에는 뺨 한 다섯 대 정도 맞는 거는 그냥 의뢰에 그냥 맞는 거였고요. 술 마시면 난 얘한테 맞아줘야겠다 샌드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고 경찰 부르겠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경찰이야! 하고 수갑을 탁탁 채우는 거예요. 뭔 상황이지? 하고 있는데 유사 강간, 납치, 감금, 폭행, 상해 아주 목된 짓거리는 네가 다 했더만! 이렇게 말하고 나서 형사가 저를 집어넣고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다 해명하겠습니다. 저 그런 적 없습니다 형사님. 여자한테 맞았으면 맞았지 제가 때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수갑 차고 가서 경찰서가 딱 조사를 받는데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경찰들이 아니다. 그냥 완전히 표적 수사를 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미 이 여자의 진술만으로 남자가 이렇게 이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친 얘기 들어보니까 집으로 간다고 하니까 네가 걔를 질질 끌어서 차 태웠다며. 그런 적 없는데요. 억지로 네가 태웠다고 말했어. 거짓말이야? 예, 무조건 수민이 말 거짓말입니다. CCTV 좀 확인해주세요. 고깃집 CCTV 있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CCTV를 찾지 못했다는 경찰. 야, 네가 말해서 간 데 없는데? 엄청나게 전 좌절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단서인데요. 그게 없다고 하니까 나를 망했다 싶었는데 경찰들 못 믿고 엄마한테 약도 그려줬어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30분 만에 가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혹시 경찰이 CCTV 확보하러 갔었나요? 네, 왔었어요. 이틀 전인가? 하루 이틀 뒤에 바로 왔었는데. 아, 경찰이 왔었나요? 왔었죠. 그럼 그 CCTV를 봤으면 당연히 여성분이 남성분을 폭행했다는 것을 경찰도 확인할 수 있었겠네요. 그쵸? 충분히 확인했겠죠.
그리고 어머니도 오셨다고요? 네. 경찰은 직후였나요? 네. 같은 장소에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 경찰과 어머니. 경찰서에 가고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CCTV가 없으니까 확보를 못한 건지 아니면 안 한 건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취재하러 왔습니다. 아, 제가 그 11개 팀을 갖고 있었는데 저 이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아니 그래도 수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내가 보고받기로는 그 현장에 갔는데 CCTV 특정을 못해갖고 그냥 확보를 못했어요. 에? 바빠서 그랬습니다. 에? CCTV는 불과 25m, 식당은 CCTV 그 식당과 CCTV가 25m 정도. 에. 어머니께서 확보하셨던 게 바로 이겁니까? 그쵸. 경찰이 없다 그랬어. 경찰이 없다 그랬어요. 처음에 CCTV 확보도 못했다고. 그러니까 경찰들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가 있었던 거네요? 그쵸! 제가 안 갔으면 어떻게 어쩔 뻔했어요. 그 아들이 분명히 7번 찾아달라고 애원을 하더라고. 경찰 영상 녹화실에서 진술 보니까 저도 그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8개월 동안 갇혀 있었던 도윤 씨 기약 없는 하루하루가 계속 흘러갔다. 저는 아예 포기했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서 누구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야 김도윤이 너 아주 뭐 미친 새끼네. 너 또라이야? 이 개도라이 새끼네 이거. 똑바로 말해 임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했지 내가. 이래저래 다 받아줬잖아 야 임마! 내가 이렇게 시간이 많은 줄 알아?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라고. 너 집도 없잖아. 남자 새끼야 쪼잔한 새끼. 너 씨발 너 내 앞으로 수사 보고 쳐놓고 가만둬 너? 처음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아 정말 광주가 떠들썩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좀 큰 사건이었죠. 경찰은 실적이라는 게 있으니까 강력하게 이걸 조사해서 내가 좀 공을 세워보겠다 뭐 그런 의혹이 넘칠 수도 있고, 그것도 하필이면 대통령이 며칠 전에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데이트폭력 엄단해라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야 진짜 야, 너무 무섭다 이거. 자살 안 한 게 어디야. 와 아직 재판 중인가 봐. 와 X된다 진짜. 진짜 개, 글 실외도 제로. 여태까지의 일처리를 보면 검소한 밥. 조옷 까라 이게 면들아. 와. 키우 키우 키가 뭐 거의 코스데리급이네. 이 정도면 여자가 경찰한테 함 대준 거 아니야? 여자를 멀리하고 왼손과 친해집시다. 와. 너무 무섭다. 근데 그 어떤 미스테리보다 이게 더 무섭다. 사람 한 명을 그냥 병신 만들어버린 거잖아.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하지도 않은 말 때문에. 근데 도둑 같은 게 뭔 줄 알아요? 무고죄로 고소가 안 돼요. 왜냐?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같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네가 열받게 했고 법이 그래요? 무고죄 입증시키는 거 존나 힘들어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그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한 내용이 그거예요. 여가부 없앤다 그리고 무고죄 처벌 강화시킨다. 여자 잘 만나야 된다. 계곡도 그렇고 세상 무서워. 시골에 혹시나 하고 경기도 광주 아닌가 하고 검색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광주네. 응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야. 한 남은 징역이나 무라. 키우 키우 키우. 와 진짜 너무 무섭다. 남의 인생 조지려면 지 인생도 걸어야지. 시발년 개같은 년.
윤석열 벌써부터 공약 다 마그라졌던데 이거 맞는 거냐? 자, 넘어갑시다. 자자자 넘어갑시다. 그때 그 시절 90년대 세기말 감성 너무 자주 봤죠? 이정현씨 그리고 뭐 성냥팔이 소녀 뭐 럭키짱 스타크래프트 핑클빵 애니콜 뭐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이거 뭐야? 지금 봐도 좋겠다. 저희 때 PC방 알바였는데. 잘 쓰면 승이네. 어, 짤 저장해야겠다. 곧 수익 끊기는 유튜버. 아, 보김 아저씨. 보김 아저씨가 지금 뭐 6개월 동안 영상 업로드가 없으면은 이제 그 저도 6개월 동안 저기 해봤더니 진짜 영상 수익이 다 끊겨요. 이게 파트너가 이제 해제가 됐는데 요거 이제 그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전 몰랐어요. 저도 이제 몰랐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자숙이고 이제 보김 아저씨 같은 경우는 진짜로 어떤 그 어떤 저 기나긴 싸움에 좀 지쳐버린 것 같아요. 예. 그 윤지선 교수랑 결국은 이긴 이겼는데 누가 이긴 건지 누가 진 건지 모르겠어. 억울함을 풀었다지만 그동안 싸우면서 얼마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심했고 그랬겠어요. 예.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예. 이 사건이 이제 풀리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정말 아까 저 사건 못지 않아요. 예.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 정말 감사합니다. 평가 가능한가요?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이 보기만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영상 오늘도 이제 좀 됐는데 글쎄요 이제 뭐 복귀를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예, 결국은 이제 그 본인의 이제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제 끝이 났죠 이 사건 자체가. 근데 결국 남은 건 뭐겠어요? 상처밖에 없어요. 상처밖에. 예. 상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활동 여부를 떠나갖고. 6개월을 쉬고 나면은 이제 그때 수익 끊기면 그 채널을 못 쓰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유튜브에서 정해놓은 그 파트너십을 그 다시 딸 수 있는 거예요. 대신 허들이 좀 낮죠. 처음 온 신입 유튜버네 우리 파트너십 계약 당신이 영상 올리고 그 광고로 당신이 수익을 벌 수 있게 하는 그 파트너십에 대한 어떤 허들이 완성이 되었는데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숙하네.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좀 저작권적으로 좀 걸리네 이러면 이제 컷을 해요. 유튜브 내에서 워낙 유튜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좀 허들이 좀 높아졌는데 미리 이제 해가지고 몇 년 동안 활동했던 그런 전력 같은 게 있으면 그 파트너십에 관련된 그 파트너십을 딸 수 있는 그 허들이 딱 완성이 되면은 바로 그냥 통과시켜 줍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바로 다시 땄던 걸로 알고 있어요. 몰랐어요. 예. 그래서 6개월 법칙 같은 건 사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6개월 법칙 같은 경우는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채널이건 2년을 쳤건 3년을 쳤건 파트너십으로 해왔던 그 전력이 있으면 다시 시작하면은 다시 영상 활동하면은 바로 한 달 만에 줘요. 저 몰랐어요. 대체 보이루라는 게 하이루라는 걸 믿는 사상이 무섭다. 시벨 그 시절 학교 교장도 보이루 하는 유행어였는데 에휴. 서울 사는 6개월 쉬고 왔어. 다시 되는데 빌미로 6개월 쉬다 왔네. 몰랐지. 아무튼 몰라요. 네,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서울 15살 여자인데 집 나왔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오픈 저기 그 톡을 팠는데 예. 서울 16살 남자 중학생 집을 나왔어요. 잘 곳이 없어요.
안타깝네요. 예. 아, 방지 고쳐드릴게요. 유독 찐따들이 좋아하는 첫사랑 관상. 이게 첫사랑 관상이야? 착해 보여서 왠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하는 상이라고. 맞아? 모르겠네 나는. 제 첫사랑은 제주도 수학여행 가가지고 여자애들한테 왕따 당하는 모습 보고 나서 전 그때 반했는데. 예. 얼굴도 왕따 시킨 애들보다 훨씬 이뻐. 감미한 닮았어. 근데 키도 그때 168인가? 거의 170대였었고 몸매도 아무튼 좋고 머리도 똥머리 했었는데 참 이쁘게 생겼었어. 수학여행에서 그때 처음 보고 나서 그 여자애들이 건드려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말을 걸었죠. 괜찮아? 나 성악과 그 음악과 나 윤태훈이야. 괜찮아? 이러고 그냥 좀 같이 좀 걸으면서 얘기 좀 몇 마디 했었어요. 그게 첫 시작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저 매점 갈 때마다 몽쉘 통통을 사주더라고요. 싫어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몽쉘 통통 좀 얻어먹고 하는데 얘가 나를 보는 눈빛이 다르더라고. 벽에 딱 기대갖고 나 오나 안 오나 계속 보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제 몽쉘통통 사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애들이 막 보고 그래가지고 막 놀렸어요. 예. 놀리더라고. 좋아하냐고 하면서. 그 친구 이제 뭐 결혼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둘이에요, 둘이. 예, 송두리. 송두리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이쁜 제 눈에 첫사랑이었죠. 고1 때. 예. 그때 이어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방과 후에 걔 교실을 가가지고 걔네 교실에서 그냥 둘이서 얘기하고. 예, 그때 이제 뭐 첫 키스하고 교실에서 아무도 없을 때. 둘이 아니냐고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제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확실히 이 모든 그런 것들은 이제 첫사랑이랑 하는 게 최고다.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태어났으니까 87년생인데 그 친구도 이제 36일 텐데 결혼하고 살았을지 어땠을지 뭐 모르죠. 아무튼 미술가였고 걔 항상 학원에 데리러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같이 집 나가고 그 찜질방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있고 돈 없어가지고 막 날계란 같은 거 날계란이래 저 뭐냐 저 뭔 계란? 뭔 계란이지? 그 저 맥반석 그렇지 맥반석 계란 저 해가지고 이제 둘이서 막 반가리 해가지고 먹고 예 돈 빌려갖고 와가지고 그 저 식혜 먹고 종일 그냥 찜질방에 있고 찜질방 그 황토방 그 좁디좁은데 그 굴 들어가갖고 둘이서 막 키스하고 그랬던 기억이 좀 나네요. 예 정말 많이 좋아했는데 말이죠. 그때 그리고 이제 다모임하고 나중에는 이제 몸이 떨어지고 제가 이제 그 이사를 해버리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야반도주하듯이 이제 IMF 때문에 우리 집이 존망해갖고 이사를 갔어요. 예 목포에서 저 뭐냐 전라북도 익산으로 춘포면 용현리 익산 아직도 기억나네. 무슨 진짜 그 고속도로 같은데 정말 국도 같은데 옆에 서 있는 다 허물어져가는 그런 이상한 집에 가갖고 주유소 바로 옆에 있었던 예 그 집에 갑자기 살게 되면서 우울증이 시작되고 자다가 막 울고 걔가 써준 그 백일장 보면서 예 눈물 훔쳤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목포 가갖고 있었더니 에? 바람을 피네? 21살짜리 어떤 그 형아랑 차 타고 가더라고. 그 저 미술학원까지 가가지고 낮에는 친구들이랑 좀 놀고 그러면서 미술학원 앞에서 이제 그 걔 나올 때까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차가 안 돼 오더라고. 승용차 타고 그러고 가더라고. 예. 그때 이제 굉장히 제 마음이 아팠죠. 예, 그런 예. 그랬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석스는 했어? 안 했어? 했으면 이긴 거다. 했지요. DVD방도. 노래방 면바지 축축해진 썰? 해? 줘. 예, DVD방도 가고 또 저 뭐야. 그쵸? 예, 제 첫 경험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이겼다고? 뭘 이겨? 이기고 진 거가 어딨어. 난 처음이었는데 그 친구는 처음이 아니었는데. 씨발 알고 보니까 그 21살짜리가 걔 첫사랑이더만. 개새끼. 근데 존나 조폭까지 생겼었어. 그래도 내가 첫사랑이어서 상관없죠. 살인마가 잘생기면 생기는 일. 잘생겼네요. 이목구비 또렷하고. 와, 무슨 저 한니발 같네. 살인마라 그러니까 뭔가. 친구와 도로에서 과속 대결하다가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던 중에 유모차에 딸 태우고 가던 24살 엄마랑 1살짜리 아기를 죽여버렸다고. 징역 25년형이 처해졌는데 존나 잘생겨서 팬카페까지 생기고 팬클럽들은 범죄자의 가면까지 요구함. 유튜브만 봐도 범죄자 옹호하는 댓글이 많다. 넘어가겠습니다.